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지금 울산 남구 서남호수공원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. 돌고 있습니다. 전체 길이 한 반 정도 왔고요.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서남호수공원 돌표지석입니다. 사실은 이게 뭐 정문 아니면 뒷문 정도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무슨 서남호수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동입니다. 이 안에서 무슨 뭐 이런 안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서남호수공원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를 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계속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돌포지석에서 또 돌아갑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비는 아까처럼 계속 부슬부슬 내립니다. 예, 서남호수공원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저희 눈에 이렇게 들어와 보입니다. 여기 이제 요 표지석입니다. 요 점자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, 돌겠습니다. 요거는 지금 저쪽 더 멀리 이제 요거는 생태공원, 예, 생태 탐방 더해서 조금 더 멀리 해서 이렇게 지금 요쪽 돌면은 요것도 한 20분 걸리겠습니다. 보니까 이제 저는 걸로 안 가고 바로 빠르게 질러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. 지금은 이게 이제 공업 용수로만 사용되고 있고 식수는 아닙니다. 다른데 또 이제 어디 또 댐이 생겼답니다. 예, 댐이 생겨서 그걸 식수로 쓰고 호수공원입니다. 저 위로 또 산으로 이렇게 가는 또 노선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산 쪽으로. 예, 저는 밑으로 예, 제일 빠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. 예, 맑은 날 오면은 예,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가신 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코스를 조정해서 그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큰 거 아니고요. 이걸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. 돌아 도는데 저는 지금 돌아서 바로 아니 일로 가면 돼요. 이제 글로 이제 안 갈 겁니다. 예, 글로 안 가고 일로. 예. 거긴 제가 오늘 안 가요. 일로 바로 갈 겁니다. 아, 예. 아, 예. 예. 아, 그래서 저는 이제 일로 그건 이제 뒤에 가고. 예, 예, 일로. 그럼 쌤 일로 갑니다. 아, 그냥 이제 일로 가면 돼 그냥. 예. 아, 그래. 저는 이제 여기로 갔다가 다음에 또 와서 한번 더 도면 되니까, 그때는 여기로 가죠, 뭐요. 예, 예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저는 이제 빠르게, 이제 위로 가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그만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있답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제가, 이제 우선 기본 길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, 제가 이건 저 갈매길 요것도 해놨어요. 이건 갈매길인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고 새파란 길하고 예, 이것도 지금 해놨어요. 이쪽에 지금 예, 돌고 있습니다. 이 새파란 길도 해놨습니다. 서남호수공원. 예, 저는 오늘 이 길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길만 예, 호수공원을 바로 평지에서 돌 수 있는 그 노선만 제가 걸었습니다. 산으로도 또 코스가 있습니다. 예. 한 시간 정도 맞습니다. 한 시간 정도 가고요. 한 시간 조금 뭐 가더라도 뭐 한 시간, 예. 하고, 예, 혼자 와도 좋고, 또는 같이 와도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, 동해선, 예, 동해선을 이용해서
오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래서 좋은 곳입니다. 거기서 지금 시간을 안 걸려요. 한 20분도 안 걸렸어요. 예, 저는 그리 먼 데가 아니고, 예. 비 맞고 엿걸으신 분들 많습니다. 좀 있습니다. 네, 조용하이. 예. 예, 조용하게 그러신 분들 있습니다. 이 인자 댐은 이거 지금 아마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. 느낌에. 예.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로 그래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저쪽으로 가면 이제 예를 들어 무슨 그거 보니까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이제 저쪽 편으로 돌 아까 돌 표지판 있는 그쪽으로 나가면은 그 이제 뭐 막걸리 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 편은 없습니다.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서남호수공원, 예, 울산 서남호수공원, 예, 여기도 지금 해파랑길이라든지, 요, 그런 게 지금 빨갛고 파란 스티커들이, 화살표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. 수자원공사에서 지금, 물을 자꾸 이제 그한 것 같습니다. 예, 저장하고, 예,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개운포역, 여기에서 뒤로, 그러니까 지금 1번 출구로 표시되어 있는데, 그게 아니고 2번 출구로 나오면은 쭉 직진해 버리면 됩니다. 계속 직진해 올라오면은 그 마지막 본인은 이제 밑으로 딱 보입니다. 밑에 물이 보입니다. 한 20분 걸어오다 보면은 15분, 20분. 그리 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, 역사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정상지 큰 도로로 걸어가라고 하는 이제 그 길이거든요.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20분 잡아놨는데, 여기는 뒤에 질러오는 길입니다. 예, 뭐 그늘목 안 건너고, 바로 질러와서, 한 15분 걸어오면은 바로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양쪽에 폐기물 뭐 이렇게 처리한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. 폐기물. 여기는 최대한 몇 개 있고, 그 사이로 쫙 옵니다. 그리고 고압선 주의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. 그쪽으로 갈 필요 없고, 이제 반대쪽으로, 반대편 걸로 쫙 걸어오시면 됩니다. 만약 오신다면은, 개운포역까지는 그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. 예, 그 뒤로, 역사 뒤로 나오는 거죠.
예, 저는 지금 다시 그 역사 뒤를 해서 들어갈 겁니다. 오늘은 이제 경포역에서 나와서 2번 출구로 나와서 서남호수공원, 울산 서남호수공원, 그 가까이 저 멀리 SK 정류시설 이 그 말씀하실 거는 SK도 멀리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주택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것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제 고층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겁니다. 이제 그 고층이 2층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쪽은 재개발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이제 그래 한 반 나눠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이건 소나무 한그루, 소나무 아닙니다. 이거 저, 이거, 예, 예, 그 한그루 지금, 이래, 요, 데크 위를 지나고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안내 좀 받쳐놨습니다. 아, 저 글자, 이제 여기서, 여기서 보입니다. 저 글자가. 여기서 이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. 예, 글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. 저, 이제 예. 예, 음악처럼 들리는데, 저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통과하겠습니다. 자, 좀 글자 이렇습니다.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케이보트에 났습니다. 물로, 예,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케이보트에 났습니다. 예예, 예. 그래 났습니다. 예, 저 길 건너 있습니다. 그거를 지금 지나온 겁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요 산으로도 오른쪽 산으로도 올라가서 내려온 길이 있습니다. 거기 가면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예, 그러나 저는 오늘을 비도 오고 해서 예. 지금 이게 저 앰프가 그 호수 공원 그 빙 둘러 앰프가 있어 갖고 가열을 좀 틀어 놨습니다. 그 바람이 지금 이게 저 촬영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뭐 사람들이 오늘 비가 그리 많이 안 오니까 예,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까는 처음엔 안 틀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자꾸 보름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동해선을 타고 태화강 한 코스 전에 개운포역, 개운 구름을 연다 예, 개운포역에서 내려서 역사 뒤편으로 해서 왼편으로 쫙 올라옵니다. 그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. 그 사이로 조심해서 뚫어서 쭉 올라오면 한 20분 올라오면 앞에 물이 딱 보입니다. 정면에 예, 거기가 바로 호수공원입니다. 근데 거기는 좀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. 그래야 되면 안내 표지판도 없고 이랬거든요. 그 질러 오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. 그게 가장 그 이 한 바퀴 삥 둘러서 아까 마지막에 그 요 또 음악사람 아까 마지막에 거기 올라가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예, 찾지도 못할 뿐 아니고 그리고 질러 가는 길 가르쳐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예, 자. 이제 저는 요 건너편 쪽이 그 같아요. 제가 들어왔던 길 같아요, 지금. 예, 지금. 여기 다 왔네요. 예, 여기입니다. 제가 온 데가, 막 붙이나는데 여기네요. 예, 막 붙이나는 여기입니다. 자, 여기 다 왔습니다. 지금 한 바퀴 제가 돌았습니다, 지금. 예, 한 시간 정도. 제가 두 번 입 갈았으니까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일로 들어왔었습니다. 요, 지금 막, 요, 초점망 같은 거 막, 요, 초점망을 막 막아놨습니다. 보십시오.
요, 여러가 이제 요 현재 개인 소유자 빠놓고 막 이래 됐습니다. 개인 소유자 지금 하고 지금 분쟁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잘 탈 되시기를 빌겠습니다. 저는 지금 아, 요 입구에 화장실은 요 있네요. 자, 지금 여기 이제 입구 들어온 데입니다. 요, 요 막 철망도 있고 막 그렇고요. 지금은 길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. 호수공원, 서남 호수공원, 호수문, 예, 호수문, 예, 이제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오시는 울산 시민 한 분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, 완전 해결 안 됐습니다. 어떻든 간에 지금 막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음을 참고로 하시고요. 자, 여기서 제가 한 바퀴 쭉 돌았고요. 지금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참고로. 예, 지금 시간이, 지금 배율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. 낮추겠습니다. 배율 낮추고요. 지금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. 지금 4시네요. 그럼 제가 12시 1시에 왔다 치더라도 지금 1시에 왔다 치고 지금 3시간 걸었습니다. 3시간. 약 3시간 정도? 어?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, 제가 1시에 여기까지 온다 치고, 아까, 참, 아까 올 때 시간 정확히 안 봤네요. 그럼 1시 반에, 2시에 왔다 치고, 그럼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, 제가. 2시에 도착했다 치고, 예, 1시간 정도는, 교대역에서까지 1시간 잡고, 1시간 반 잡고, 예,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현재까지 걸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, 시간이. 지금 4시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제가 계엄포, 동해선역으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이제 요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겠습니다. 자, 요 이제 요 분쟁한 그 막 철망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미 개인하고 지금 돼 있고. 자,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요는 수장공사에서 지금 예, 관리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또 요 한 분이 요 극기운동 하시면서 저한테 예, 길을 안내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잘 돌았습니다. 편안하게, 마음 편안하게. 너무 잘 돌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 뭐 너무 길이 빤하다 보니 이정표도 좀 잘 안 되어 있다 해도 관이 아닙니다. 자, 이거는 현재 공사, 뭔가 공사를 하고, 수장 공사에서 공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, 막,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렇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막, 해동수원지 보다는 이게 이제 도심에 가깝고 안 멉니다. 이게 멀지 않아. 해동수원지는 많이 멉니다. 예, 그리고 저 거기서 뭐 하다 40분 걸려요. 댐에서 그 금사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. 그 요는 지금 한 15분 한번 올라옵니다. 지하철 그 동해에서 내려갔고 15분 내 20분 하면 내려옵니다. 저 이제 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. 자, 역 반대로 제가 올라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딱 여기 오면은 보일 거라고. 멋이 보이는 딱 또 예, 여기 강물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. 이 강물이 저기서 강물이 딱 보였습니다. 아, 언젠가 또 다시 제가 한번 여기 올 수 있겠네요. 그때는 제가 산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사이로 강물이 보였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도로 밑에 이게 울산 가는 예, 부산서 울산 또는 울산 이 울산서 대구나 이런 데 가는 길이 아닌가 아, 이리 싶어요. 예, 부산서 울산 가는 길이 아닌가. 여기서 이리 보인다 이 말입니다. 물이 자 이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. 자, 여기입니다.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, 예, 그게 있고요. 요, 이제 직진입니다. 거기 저 앞으로 삥 둘러 안 가고, 뒤로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온 겁니다. 예, 서남. 서남입니다. 서남 호수공원, 호수다, 호수. 서남호, 서남호입니다. 자, 여기 쫙 보입니다. 저 끝까지. 아스팔트 길 아닙니다.
아, 여기 이제 혹시나 이제 철망을 이제 막을 수도 있겠네요. 보니까 여기 철망 같은 문도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그 옆으로도 이렇게 올수 있겠네요. 아, 철망 나이가 뭐 기계 보호한다고 막아놨네요. 무슨 기계. 여기 하여튼 무슨 기계를 K워터 해갖고 위험해 놨습니다. 아, 이거 뭐, 예. 시남교통 제수별, 아, 물. 자, 물을 딱, 이 시설은 울산 국가공단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. 예, 놨습니다. 예, 제수 발표입니다. 아, 이건 무슨 나무를 막 심어 놨네요. 여기 지금.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작년에 심은 것 같고. 예. 아, 저는 지금 교운포역으로 갑니다. 오늘도 무난하게 지금 신의 도움으로 또 오늘 울산 계시는 또 예, 그분이 도움으로 오늘 무난하게 잘 마쳤습니다. 예. 오늘도 무난하게, 하루를 완수하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. 일단, 여기는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. 여기 비도 오기 하기 때문에, 예, 이제 땅을 네, 땅을 이제 밟고 가야 됩니다. 비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로 갈 일이 없지요. 예. 저로 가면 안 됩니다. 저쪽 이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. 비가 오기 때문에. 아, 이런 나무가, 이런 걸 심어 놓은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열매가 열리네요. 무슨 열매 같은 게 열립니다, 이게. 예, 무슨 열매가 쪼막쪼막 열리, 똥글똥글 열립니다, 이게. 이 앵두 아이가? 앵두 같은데? 앵두나무 같아요. 요, 좀 맨날 열매가 열립니다. 조그만하게, 동글동글하게. 아까 밭에 심은 앵두나무 같아요. 느낌에. 야, 앵두나무 큰데, 그럼 이게. 아, 요 옆엔 다른 나무, 요 앵두나무 같은데, 확실하게. 앵두나무 같습니다. 예. 이제 머구 같은데, 이거는 머구 나무, 머구. 아, 이것도 뭐. 아, 이것도, 아, 이거. 이게 무슨 보리밥 하는 그 나무, 보리밥 하는 그 나무. 아, 이것도 무슨. 예, 이게 전부 다 그거로 쫙 일리가 있네. 아, 요, 이제, 저 위에, 아마, 그거, 그린벨트, 요, 그린벨트가, 아, 이거 복숭, 이 복숭이네. 이 복숭나무인데. 아, 유자가? 아, 유자, 이거, 자두가? 큰데, 큽니다, 염려가. 커요. 자두 같네. 아, 이 자두가 이런 거. 아, 이 자두 나무 같습니다. 아, 더 크네. 이 나무, 야. 전부 다 자두라, 이거 보니까. 예, 전부 자두입니다. 이게. 예, 자두. 예, 자두 나무입니다. 보니까, 이게. 이게 지금. 교원포 역 뒤에 완전 자두밭이네. 이거 보니까. 이 자두 나무 같아요. 뺀질뺀질하니까. 아, 이 자두가 많이 열리네. 저랑 열립니다.
자두가, 예, 어마어마 열리네요. 예, 저는 이 자두밭이라, 보니까, 이 안에. 자두가 꽉 열려가 있습니다, 지금. 내가 지금 자두나무 심어 나가고, 이제 자두, 아이, 자두가 많이 열리네요. 자두 이파리가 좀 다르긴 다르, 좀 굵고 이랬는데, 난 집에 가는데, 예, 가는데, 그래도 몇 년 지나야 되고, 자두가 또 안 열리는 게 또 있습니다. 열리는 게 있고 또 안 열리는 게 있고, 막 그렇네. 아, 이건 단풍나무? 아, 단풍나무 아니고. 아, 이것도 자두나무인데. 아, 이파리가 막 열리면 밑에 막 열리가 있네. 예, 자두나무입니다, 보니까. 예, 자두나무를 처음 봤네. 아, 내 건 잎사귀가 좀 약하던데. 이거는 굴래, 자두가. 아, 자두나무입니다, 보니까. 아, 다 자두가 막 열리네. 조랑조랑 열리네요. 자, 여러분, 많이 열리 있습니다. 아, 야, 이는 오디입니다. 오디도 꽉 열리네. 야, 요, 밑에 이거 그림이 억수로 좋아 보이네. 예, 오디입니다. 오디나무. 오디나무 이제 꽃꽂이 될 긴데. 오디나무 꽃꽂이 다 꼽으면 될 것 같은데. 야, 오디나무 이거. 아, 오디나무 이거. 아, 오디나무 이거. 오디나무인데, 이거. 오디나무 맞은 것 같은데. 오디나무 맞은 것 같은데. 아, 지금. 기원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기 아마 저쪽에는 요 전부 다 이게 저 위에는 그냥 저 위에는 그냥 예 네, 그거 같습니다. 유실수 같은 게 막 좀 막 심겨져 있어요. 잘 그 이게 이게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길이 될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길로 제가 왔고, 지금 지도상으로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, 하여튼, 뒤쪽으로, 방향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, 치면은,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기원포역에서 북쪽 방향으로, 예, 올라 쭉 가면은,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제 생각에, 영속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, 이게 무슨 발전기 같은 것도 많고, 이런 거 보니까, 이게, 도로가 아니고, 아니, 무슨 단지 안에 갔습니다. 그리고 이게 무슨 또 관리가 다 되고 있고. 예. 감사합니다. 지금.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무슨, 이거 무슨 공간이, 공정 용지 같아요. 이 도로가 아니고. 아, 일로 약간 오신, 언젠 저 정상적인 저길로 갔었으면은 저 많이 둘렀을 겁니다. 여기 빨리 오다 보니까 지금 기원포역에, 앞에는 이제 철길이고, 지하철, 철길이죠, 철길. 철길이고, 이제 뒤로 2번 출구입니다. 뒤입니다. 1번 출구는 앞입니다. 예, 그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조금 더 걸어야 됩니다. 근데 이 길이 언제까지 설라는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고물 같은 거, 뭐 고물, 스텐 뭐 이런 거, 고물. 철 종류입니다, 철 종류. 예. 아, 여기 무슨 하여튼 여기 길은 아니에요. 길은 아니고, 이렇게 장비들이 막 있는 거 봐서는, 예, 장비들이 있는 거 봐서는, 길은 아닙니다.
이거 이제 주차를 찍어 놓고 이제 저 부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. 이거는 막 그냥 돈안 받고 무료로 그냥 막 대놓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기원포 2번 입구로 출입구로 들어갑니다. 2번 출입구. 2번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2번 차는 못 타겠습니다. 2번 차는 못, 지금 태화강역입니다. 태화강역에 있습니다. 자, 기원포역입니다. 기원포역. 예, 이곳으로서 기원포역에서 서남호수공원 탐방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남호수 끝마치겠습니다.